온다. 어떡해. 긴장하지 말고 그냥 짰던 작전대로만 해. 뭐라도 하나 걸려. 조다운! 야, 조다운! 왜? 강동원이 강동구에서 깡통차 가게인데. 우리 12월 31일 날 동구영신 예배. 아, 그럼 1월 1일 날 제사 지내. 창과 우산, 아니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오늘 알았어. 아, 근데 오늘 비 와? 아, 우리 손주 다운이 왔. 이 시간에 할아버지 집에 웬일이야? 할아버지, 저도 방 하나 주세요. 무슨 소리야? 너 집 나왔어? 네 애비도 알아? 아, 저 이제 고3인데 새 학기마다 엄마가 바뀌는 통에 미쳐버리겠어요. 할아버지는 도대체 아빠한테 무슨 유전자를 물려준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난 그런 유전자 물려준 적 없어. 나도 21살에 네 할머니 만나가지고 그 뒤로는 여자를 쳐다본... 나야말로 네 애비가 19살에 사고차에 너 생겼을 때 내가 그 자식을 보자기에서 화벌려다가 내가 그 썩을... 다훈아, 진정하고 위층에 책상에 있는 방 하나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서 지내. 애비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.